자, 코웨이 영업팀장님이시고, 현재는 개인 사정으로 3, 4개월을 쉬고 나니까 초심으로 불끈 돌아가기 힘든 상태입니다.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간결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스피치를 원하시네요. 비교 장점 등 첫인사. 그러면 좀 쉬셨으니까 의미가 하는 마음에서, 그러면 코디 아니면 뭐 어떤 조직입니까? 아, 완전 영업하는 조직 있죠? 예, 완전히 돌방해가지고 하는. 거기가 좀 수수료가 좋아요. 자,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업하시는지 좀알수 있을까요? 그 소개 영업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려니까 힘든 거네요. 예, 성향 자체가 소개 영업이 많았는데. 그럼 계속 하시지, 왜 굳이 어려운 개척을 하시려고? 오케이. 기존에 소개 영업을 잘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개척 영업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거네요. 개척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, 사람을 만나는 모임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. 제가 말하는 모임은 무슨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라, 그러니까 뭐 비정기적인 모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이것도 비정기적인 모임이죠. 여기 와서도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명함을 돌린다든가 했을 때 나를 기억시키는, 그러니까 문정아를 기억시키는 이야기 한마디를 계속 꽂고 다녀야죠.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?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. 문정아라는 브랜드. 나를 기억시키게. 그러니까 오늘은 당장 정수기나 뭐 연수기나 스타일러나 뭐 침대를 안 바꿔도 하더라도 바꾸려고 마음 먹었을 때 문정하는 사람을 기억을 하고, 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, 이런 게 자꾸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닉네임을 만들어야 돼요. 제가 제자 중에서 닉네임 만들어준 친구가 오히려 그런 그 인상의 단점을 장점화시켜서 닉네임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수강료 뽑았다고 그거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. 아, 뭘 도와드려야 되나 했을 때 그런 닉네임 하나가 중요해요. 문정아 가면 이제 다 알죠? 중국어. 중국어는 문정아, 정수기는 문정아. 뭐 이렇게. 바로 꽂힐 것 같은데. 그럼 이름 많이 적어올 것 같아요. 문정아 중국어 볼 때마다 코에이가 생각날 것 같아요. 아, 그분 대신 광고해 주는 거지. 그렇게 묻어가세요.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